아니 왜? 왜 인사를 자꾸요? 아니, 자르면 되지. 안녕하세요, 솔잎농가입니다. 아, 저 집사람이요. 믿더그러더라고요. 왜냐고요? 벌써 1년 농사 준비를 또 시작을 합니다. 자, 1년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는 일단 고추 농사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심는 거는 느리지만 일단 씨앗, 발화도, 움도 틔우고 파종도 해서 이제 모종도 키워야 되니까 지금 이맘때가 이제 딱 적기입니다.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심을 거기 때문에 오늘 고추 씨앗을 선택을 해서 고추 움을 틔우는 걸 맡겨놓고 왔어요. 움을 틔우는 걸 집에서 해도 되는데 뭐 서비스 차원에서 농약사에서 해주니까요. 가서 이제 고추 틔우는 거를 맡겨놓고 왔고요. 한 3일 후에 이제 움이 트면 그걸 갖다가 파종을 할 것입니다. 자, 자기야, 나 오늘 고추 뭐로 샀는지 알아? 자기는 안 들어갔잖아. 딱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때 사장님, 형님이 그러는 거. 뭔 일이야? 그래서 형님, 저 고추 씨앗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뭘로 줄까? 그래요. 제일 큰 걸로 주세요. 제일 큰 걸로. 아, 형님,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일 큰 걸로 주세요. 딱 그랬더니 거대박. 그래요. 거대박이 뭐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야, 고추가요 되게 크대요. 원래는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해고 이제 빨리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극조생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 성질이 급해갖고 그 씨앗이 없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제일 큰 거대박 고추로 선택을 해고 왔습니다. 자, 요 고추가 거대박. 야, 형님, 고추 제일 큰 걸로 주세요. 거대박으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요 씨앗은요, 뭐, 역병제는 좀 강하지만 칼라 계열은 아니에요. 뭐 칼라 계열이 아니면 어때? 어떻게 키우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고추가 씨가 뭐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고추가 작다라는 것도 이제 어떤 걸 먹고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또 고추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걸 먹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 사람이 어? 엄마 아빠가 작다고 아들까지 자식까지 작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조금 있지만 또 요즘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음식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작아도 이제 아이들이 크듯이 이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거대박을 했고요. 이 고추의 특징은 중생종이에요. 극조생종으로 조생종 같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중생종이고요. 보시면 극대과종. 그 다음에 매운맛은 많이 강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책자에서는 많이 강하다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아주 많이 매운맛이 아니고 약간 중간 매운맛이라고 합니다. 중간 매운맛, 신미, 중강, 그러니까 중간 매운맛이라 하고요. 이제 여기 딱 보면 책자를 보면은요, 고추 길이가 평균적으로 다른 거는 16, 15, 뭐, 17, 16, 17.4, 16.5, 막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거대박 고추는 평균 크기가 17.9, 그러니까 18cm. 그 형님한테 물어봤는데 18cm 이상 되는 건 거의 없고, 이게 제일 큰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고요. 이 씨앗을, 발화를 집에서 하실 때는요, 이 씨앗을 저기 양파망 같은 거 거기에다가 다 털어 넣고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는다고 합니다. 담가 놓고 그거를 꺼내서 수건 있잖아요, 수건. 촉촉하게 물에 적신 수건 있잖아요. 수건에다가 씨앗을 다 넣고 딱 감싸 주고요.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비닐로다가 둘둘 말아 가지고 약 25도 정도에 한 3일 정도만 놔두면 똑같이 움이 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움이 튼걸 가지고 또 파종을 하겠죠. 파종을 하는 방법은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막다 틀려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파종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파종하는 거는 이제 씨앗이 움이 트면 3일 후에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요.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이제 슬슬 고추 씨앗 선택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고추 씨앗 선택을 빨리 하시고, 빨리 이제 움도 틔우고 파종을 해서 이제 고추도 심으셔라. 벌써 1년 농사 시작이다. 라는 거를 알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야, 씨앗이 너무 싼거 같지 않아? 글쎄, 싼 건가? 아, 요즘 유명한 역병 계열, 칼라 계열 뭐 고추 씨앗 있잖아. 비싼 거 많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거다 무시하고 일단 제일 큰 거, 아, 큰게 좋아. 제일 큰 걸로 갔다가 맛있는 거, 영양, 고추한테 좋은 거, 영양제 같은 거 제대로 줘가지고 아주 크고 멋지게, 또 매운맛도 강하다고 하니까 일단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아까 17.9cm인데 작년에 우리 고추가 22cm까지 컸거든? 그럼 이거는 한 25cm 이상 커야 되겠네.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야 이게 되겠다. 평균 사이즈가 뭐 18.9cm라고 그래가지고요, 18.9cm가 아니에요. 진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해주고 하면은 25cm까지는 내가 봤을 때한 22cm, 25cm까지는 자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영양분을 현창해 주고 뭐 액비도 안 주고 물만 찌끔찌끔 준다. 그러면은 17.9cm가 아니라 15cm, 14cm만큼밖에 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추가 화폐네. 과가 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이면서 제대로 환경을 좋게 길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제가 고추 농사를요, 진짜 신기하게 질 거예요. 예? 어떻게 질 거냐면은, 물을 이제 고추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고추 밑에서 물이 스며서 올라오게끔 제가 만들 겁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예,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뭐, 말다 했지. 자, 앞으로 이제 3일 후에 또 파종을 하는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올해 고추 진짜 기가 막히게 한번 키워볼 테니까요. 이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